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수예요. 자 여러분, 오늘은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써볼 건데요. 이 제품은 바로 지워지는 색연필이에요. 색칠을 하다가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들 원래 잘 안 지워지잖아요. 근데 이 색연필은 지워진다고 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개봉을 해봤고요. 이 제품의 경우에는 12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색연필이 엄청 두껍다. 두꺼워서 엄청 튼튼하고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여기 심 부분이 조금 좁아서 좀 작은 것들 색칠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뭐 깎으면 그건 되니까요. 한번 이거 진짜 지워지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확하게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. 요 카카오 프렌즈 컬러링북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밝은 색깔하고 어두운 색깔 칠해봐서 그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. 이게 또 색깔에 따라서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.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. 다음에 제이지의 갈색머리. 자, 이렇게 밝은 노란색하고 제이지의 머리 갈색을 한번 칠해봤는데요. 좀 밝은 색은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. 조금 태가 남긴 하는데 밝은 색은 좀 잘 지워지는 것 같고, 요 갈색도 무리 없이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고 살짝 그냥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검정색은 어떨지 한번 검정색도 칠해볼게요. 자, 검정색 살짝 칠해봤고. 검정색도 무리 없이 잘 지워지네요. 그 약간 연필 스케치 세게 하고 지웠을 때 자국 남는 거 있죠? 약간 그 정도로만 남고 싹 지워졌어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그 노란색 칠했던 거거든요. 여기에는 머리 칠했던 갈색, 그리고 여기는 안경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지워지는 색연필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. 제가 오늘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괜찮다, 쓸만하다, 나쁘지는 않다. 대신 너무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는다. 살짝 조금의 자국은 납니다.